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불안장애 자가진단 테스트. 불안장애란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의 정도가 지나친 정신장애입니다. 첫 번째, 나는 침착하지 못한 편이다. 두 번째, 근육이 항상 긴장되어 있고 저리고 뻣뻣하다. 세 번째,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. 네 번째, 뱃속이 불편하고 자주 소화가 안 되는 편이다. 다섯 번째, 안절부절 못한다. 여섯 번째,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. 일곱 번째,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. 여덟 번째, 겁을 자주 먹고 무서움을 잘 느낀다. 아홉 번째,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. 열 번째,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. 열한 번째,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. 열두 번째, 가끔씩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린다. 열세 번째,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. 열네 번째, 손발이 자주 떨린다. 열다섯 번째,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열여섯 번째, 가끔 기절할 것 같다. 열일곱 번째, 더위를 느끼지도 않는데 땀이 흐른다. 저는 일곱 개나 되네요. 저는 체크를 해보니까 두 개에서 한 세 개 정도 체크가 되네요. 자, 이제 결과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. 한 개에서 다섯 개, 정상. 여섯 개에서 아홉 개, 경증의 불안 상태 단계. 열 개에서 열세 개, 심한 불안 상태 단계. 열네 개 이상, 극도의 불안 상태 단계.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불안하고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병원을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불안장애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어디까지나 자가진단 테스트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